오늘 하시는 굿은 어떤 굿인가요, 선생님? 아, 제가 집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병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 요양병원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매매나, 그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큰 병원을 하나 팔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봉죽을 세우고 이렇게 대타굿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공도 드렸다. 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네가 여기까지 쌤하고 손을 잡고 왔을 때는 그래 아장주야 대육제 시절에 말씀이 생기고 행동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인기가 있겠느냐. 신을 영접하고 조상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영접을 하고 이날 이때까지 꿈에 선봉을 받고 자몽을 받고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일리가 있겠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다지자면 돈 준 만큼 촛불 달라는 게 인간이고 나 돈 이만큼 드렸으니까 네가 해결해줘 하는 게 사람이고 그러나 그 정성 신에서 가입 받았을 때 어찌 너의 정성 없고 고객 없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놈을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딸 같은 아들이 아들 같은 딸이라 부모한테는 아들 같은 자손이 분명했고 여기까지 와서 너의 가정을 둘러보니 남편과 너의 사주를 둘러보니 어찌 그 전시 가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가정 명당 안에서 네가 대주로서 역할을 했었어야 되고 사업의 길을 오늘 연다고 그래 장사해볼 거라고 사업해볼 거라고 30년 동안 한날 한 곳만 쳐다보고 연할 몇 해까지 왔어. 네. 선생님이 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너의 제주 제각과 여기까지 왔지만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를 모르니 공든탑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안 해본 것이 뭐가 있으며 안 이루어본 것이 뭐가 있으며 서울 경기권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교육자면 교육자 주간보호센터면 주간보호센터 노인병원이면 노인병원 네가 손을 안 댄 곳이 어디 있을 것이며 사업을 할 때 그래 몇십억짜리가 한두 개였겠느냐. 그러나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고 첫 번째로는 너의 명의어가자니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신에서는 너한테 암이라는 병을 주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업을 쳤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꿈에 선봉받더라. 아 이건 이래 하면 되겠다 저건 저건 하면 되겠다 아빠 들고 뒤받들어서 신에서는 볼 깊이 기우셔서 제자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에서 안 이루어준 건 없었다. 허나 제자가 신에서 길문은 열어줬으나 제자가 재물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관리 능력이 부족이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네가 알지 못하니 건강을 잃었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벌려놨을지라도 인간을 가지고 인패를 봤을 것이며 아무리 몇십억씩 움직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루에 들어가서 내가 말만 하면 은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턱턱 나오고 아쉽지 않게 살았을 때는
그 돈에 대한 대가나 몫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던데, 맞다. 오늘날이 네. 들었으니 구비구비. 다시 가라 하면 구비구비 서러워서 이 길을 못 갈 것이며, 다시 가라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나는 못 간다고 얘기하죠. 네. 어떤 무당들은 다시 태어나면 자기가 무당을 하고, 다시 태어나면 자기가 실을 영접을 하고, 다시 태어나면 한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새 식겁을 안 해봐서 그래. 응. 그냥 춤추고 노래하니까 돈 생기고, 춤추고 노래하니까 돈 생기고, 말로 해가 사람들은 혼을 빼고, 네. 뭘 하니까 돈이 생기니, 다시 가라 하면 자기는 무당을 한다 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가라 하면, 가는 길이 너무 서러워서도 그만 가고 싶은 게 있으니까, 또 다시 가라 하면, 그 가시밭길을 다시 헤쳐나올 용기가 없어서, 하라 하면 난 또 힘이 될 것이고, 너무너무 구비치고 말로 치고 위로 치는 게 신의 길이라면 이놈의 제자야 상자야 유시가정 골 깊이 기우시고 산 깊이 기우시고 물 깊이 기우시고 뜻한 바가 다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제자가 그 고비를 넘어가자니 수연수연 너무나 힘이 들었다. 긴 날 밑에 따라들고 짧은 날 밑에 따라들고 우리 제자 몸 수전에 따라들고 다 꿈에다 선풍 놓고 잠을 놓고 인간은 힘편하는 부정이고 상권의 주당에 걸리나 부정이고 관제구설 시비 환란에 걸리나 부정이다. 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오늘 이정성을 드릴 때 천부정이다 만부정이다 인간이 아니서는 원무사방으로 석고사방 보내신단다. 신장님의 원력이고 장군님의 수고으로 이 가정 민당 안에 들어오고 이게 부장 안에 들어오고 부처 안에 들어오고 예. 네. 그래. 아가 무슨 일로 널 부르고 날 청하느냐. 한번 물어보자. 인수인간에 다 귀문을 열고 아예 복귀 시절 아래. 네. 아장주야 말문을 열어주던 시절 아래. 예. 신이 되어 우리 제자한테 왔을 때는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우리 제자 아빠 들고 뒤받들어서 여공신들에 계시는 신령님 수위 예. 아래. 예. 그래 인연 짓고 신연지어 나한테 그래. 본능으로. 네. 본능에서 움직이도록, 본능에서. 예, 맞습니다. 신하고 연결된 사업을 지금부터 갈 것이고 신에 인연에 접한 사람들과 만날 것이고 네. 신돈으로 먹고 네. 쓰고 남고 있고 네. 하루를 살아도 신의 돈과 하루를 살아도 신의 돈으로 네. 하루를 살아도 신의 인연으로 네. 그래 자다가도 놀라고 놀라다가 깨치고 네. 네 주머니 10원도 없다가도 하루아침에 네. 50억이 생기고 네. 그 50억이 또 하루아침에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신기는 너무 많으나 종교가 달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예. 이 기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예. 신기는 가득 찼으나 예. 그 신을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모르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다. 네. 돈을 있다 하나 헛헛하고 네. 이루었다 하나 외롭고 네. 맞았다 하나 관리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인연을 잡고
그래, 린다 유로 한번 열어줄 테니까 오늘부터 린다 유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가서 밥도 가서. 네. 지금부터 인연을 열어서. 예. 신이 원하고 네가 소원하는 거. 예.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껴서 되게끔 해줄 것이고. 예. 되는 것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토록 제껴줄 것이고. 예. 어서 가자 밥이 가자. 예. 재물에도 부부지고 인간에도 부부지는 거. 예. 지금부터는 린다 유 돈이지 양수기 돈이야 일단. 네. 여태까지 네가 벌어는 것보다 네. 돈이 무엇인지 네. 한번 알게 해주고. 예. 그래서 열어줄 것이니. 그래서 유시 과정에 예. 몸주 대감 손길을 잡고 오시는 업양 대가 예. 업양 신장에서 누가 들어오시는지 신의 본은 하나요. 예. 본 안에서 네. 기본이 돼야 되고 예. 양심의 본이 돼야 되고 천심의 본으로 가다 보면 예. 둘이 서의가 되고 예. 신의 뜻대로 예. 원하는 재물들 명예들 다 가져가고 예. 명은 신명에서 이어줄 것이고 예. 재물은 업양에서 이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은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서 네. 제자 뜻한 바로 바대로 열어줄 것이 그리하라 짐작하는 네. 아 선생님을 안지는 꽤 됐고요.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한지는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재수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업도 잘 되고 앞으로 할 일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원래 성격은 이랬었는데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이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우울하고 일하는 일 안 되고 사업체 여러 개 있던 거 다 이제 내리막 타고 이랬었는데 선생님 만나서 다시 기운 찾아가고 있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선생님이요? 너무 좋으신 분. 크게 말하면 좋으신 분. 신을 말씀하실 때는 너무 두려운 분. 근데 그냥 제가 집으로 볼 때는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한테 갖고 가면 되게 소프트해져요. 그래서 좋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 100 정도의 일을 선생님은 늘 낮춰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아 나도 다시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기린 자고 유시 제자야. 네. 하늘나라 여궁 신도량에. 예. 신의 어머니에. 네. 상군님의 술법이고 신장님의 원력아니시냐. 네. 하늘나라 윤시 제자 모시더나. 예. 84,000 제대 신장 길문 열고. 예. 노반 장군 노반 신장 길문 열어. 예. 밑에 천신 아니시냐. 예. 열승관 아니시냐. 예. 서시 장군으로 관운상이 아니시냐. 예. 너도 인간인지라 한 예. 번 더 받고 싶고. 예. 맞습니다. 두 푼 더 받고 싶고. 예,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놔뒀을 때는 신에서 안 파는 거다. 예. 다 때가 되고 시가 되며. 네. 본의 목적이 있으며. 네. 열어준다고. 예. 잠시 높여 남겨. 예. 이제는 열어주다 들었었고.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다 들었었다. 예. 네가 원하는 금액보다 내가 더 받게 길 열어줄 것이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팔아야. 네. 니도 좋지. 예.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세 명의 인연을 지어준다 하니 네. 그 인연 중에 예. 계약 성사하게끔 열어주. 알겠습니다. 자 들어섰다. 신령님 들어오실 때 예. 짝두 대신동 참하고 짝두 신령님 들어서서 예. 오늘은 네타 신령님 모실 때 뒤받쳐서 네. 우리 제자 길 열어주자고 예. 상장구에 잠시 표적 주고 예. 왔다는 거 인사해주고 예. 그러신단다. 네. 두 개 뽑아보세요. 깃발마 깃발마 그래서 오늘은 신명에서 이렇게 동서남북 지금은 길을 다 열었고 예. 유시 제자 이렇게 간다 예. 용신다리 신장님 이렇게 길 열어주세요 하고 예. 문을 열어놨으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고 예. 천하 없어도 저거는 인연 세 명 중에 열어서 신명에서 예. 인도해 줄 터이니 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고 오늘날에 정신가자 이거 다 줘야 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럼 몰려가라 어떤 공소가 나갈지
안 그랬어? 아이고 빵 좀 사왔다고 당근 주스 귀여운 거 사왔다고 내가 막 줄 줄 알았지. 먹기는 잘 먹는다 내가. 아, 어디 보자. 내가 오늘 수금이 잘 되면 마이너 주고. 아이고 이 환자분도 니는 뭐 하? 야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니꺼는 안 받는다. 하도도 괜찮다. 야 안 받는다 이제. 니는 이거 하자. 여기 있습니다. 말로 줄 거다. 야 내가 그래 장신은 잠을 잔다고. 저 손이 잠을 자. 어떡해. 예. 이렇다 네 사정이 지금.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와가지고 지금. 지금 네 형편이 지금 이렇다. 마음으로 치면 저 있는 걸 전부를 다 준 거고 예. 정성으로 치면 내가 다 받은 거지만 예. 현실이 이렇다. 오늘 내가 이거 다 받아서 예. 네가 천배만배로 신의 원력으로 예. 각기 가정마다 돌려줄 예. 것이고 니는 천을 넣지만 줄 것이니 그렇게 짐작을 하고 어디 이렇게 받아들고 예. 신령이 내 모시고 예. 어명 코끼리 예. 내 몰고
왔다! 예! 도깨비 신자, 예. 도깨비 내가 백천을로 손길을 잡고 들어섰으니 예. 그래 우리 제자야 예. 너를 제일 먼저 맨 처음 이 어팩에서 들어서서 예. 이렇게 아프게도 해봤고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암으로 예. 그래 우리 제자 암숙이라고 이름 지을 만큼 예. 어, 이름을 짓고 병을 앓고 예. 여기에 들어섰다 예. 그럴 때는 이 대신에서 예. 이 대감에서 업양 대감에서 예. 이렇게 이름 짓고 들어서서 네. 우리 제자하고 손길을 잡고 예. 그래 청강 도술이다 만강 도술이다 예. 이거 짓고 금인들 못 죽겠느냐 은인들 못 죽겠느냐 예. 이 안에 아픔이 아프다 약 삿발도 내가 들고 있고 예. 그래 안 아픈 사람 미친 사람 예. 눈이 도운 사람 예. 어디에 병을 이고 지고 고를 이어서 예. 그게 암으로 짚은 사람, 예. 다리가 나가 자빠진 사람, 예. 속이 나자빠진 사람, 예. 그래 알지 못하는 예. 과학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예. 이렇게 명주는 신이고 네. 도술 쓰는 신이고 예. 거기에 어강으로 내가 들어섰다. 예. 예. 유시 가정. 예. 우리 유시 부인. 네. 저 터주 명당에 잠시 잠깐 놀도 도깨비 문제 내가 될 것 같다. 네. 네. 어, 딱 잘랄 건 잘라줘. 어. 뭐 잘르면? 희미하게 하니까. 어, 자꾸 다 문어다리 걸치듯이 걸치는 거야. 어, 아빠는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그거를 난감해 하면서. 그럼 다른 일을 못 보잖아. 세 개만 팔아주면 된다는데 한 번 이혼 너무 많이 팔고 있어. 어? 언니, 어, 그제도 팔고, 또 팔 거 준비해놨고, 어? 그게. 그래서 바람을 그림을 그렸는지 어쨌는지, 어? 낙엽을 이렇게, 아,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지, 어, 아빠?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바람결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찍은 게 있는가 보네. 그걸 준비하고 있나 봐. 좀 큰가 봐, 그게. 건수가, 어? 그거 해주면 돼? 맞아 그거? 어 근데 그거는 한 하나짜리가 아니네. 어? 하나짜리가 아니죠? 시리즈가. 네. 시리즈 얘기해라. 시리즈 많아. 시리즈 테마가. 네.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하나짜리가 아닌 것 같아. 그거 할 수 있도록 이내 신명에서 오늘 이렇게 인연 잡고. 조금 더 있어야 돼. 어, 조금 더 있으면 해주신다니까 조금 더 거기에다가 기념을 해요.
오늘날에 들었을 때 유시를 가정하네. 나 제자 신명에서 골 깊이 기우시고 여부시들에 계신 신령님 수위 아래 조시제자 홍월대감 할아버지 나 손길을 잡고 오방신장 손길을 잡아 각각의 사순타명의 몽주 대감님들 다 합의 동참하시고 불림 제자들의 상승님들의 합의 수위에서 오늘 이 가정명단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사리살선나 애군액사를 높여주고 군흥의 대탁이 대감이다, 다살의 대감이다 들어섰을 때 앞으로 이 길을 가더라도 악연은 다 비켜가고 신영과 운수가 좋은 이들은 들어서고 그래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별거침이 없게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희정성을 드릴 때 마음껏 많은 제자들 중에서 도시제자 인자들 이들에게 들어서서 차례차례 제자로 오늘 정성 드린다고 욕도 보고 홍도 드린다고 대탁이로구나. 예. 아하, 이거 높진 대탁이고. 예. 그래, 다살 잡던 대탁이고. 예. 피지고 아리고 높진 대탁이 분명하다. 예. 오늘날이 들었을 때 이놈의 유시 제자야. 예. 내가 오니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예. 군흥에다 영산에다 걸려있는 인간들. 예. 관제다 소생에다 걸려있는 인간들. 예. 문서에다가 다 인간의 해남으로 걸려있는 인간들. 예. 오늘날에는 다 이 경제는 해남이에. 예. 내가 다 닦아주고 챙겨주고 예. 오늘날에 다 걷어갈 터이니 예. 죽음의 칠성의 벌전에 들어있던 인간들을 다 다루는 일에도 내가 앞을 설 것이고 예. 제자에게 꿈에 선봉주고 자봉주고 일러주고 깨쳐주고 예. 아래 위 좌우로 적시적게 무엇이 맞는지 예. 다 길을 갈라서 일러줄 것이고 예. 다 일각이 여삼추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예. 가자!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예. 어떤 돈을 벌지 예. 그래 인간 단 80도 못 사는 게 인간이고 맞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 아픈 시간을 빼고 예. 자식한테 할애한 시간을 빼면은 그래 매일 인생이 있겠느냐 예. 오늘날에 그때 네가 살았을 적에는 그때는 그때가 맞을 것이고 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너는 이때는 이때가 맞을 것이다 예. 신이 목적한 바가 있어 신에서 초록색으로 태어났으면 초록으로 가야지 예. 파란색으로 변질돼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뜻을 예. 돈이든 명예든 직업이든 장사든 예. 어서 와라 바삐 와라 빨리 와라 예. 이 제자한테서 선택받아 그 길을 가다 보면 예. 살 길이 다 열릴 것이고 예. 명의의 재물이고 재물 위에 명예다 예. 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재물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 재물이 흔들리다 보면 명예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각기 신명에서 예. 나이 젊다 어리다 늙다 할 게 어디 있느냐 예. 일각이 여삼추고 예.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여태까지 처져 있던 것은 내가 안고 가고 감고 가고 예. 누리고 비르고 떡지고 한 것들은 예. 그래 아우성 치는 것들은 내가 오늘 다 걷어가고 예. 그래 돌아오는 신축년을
돌아서서 예. 새로운 기운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예. 짐작하라다 가자. 그릇이 작아. 그릇이 작아. 응? 그러면 동자새끼 개놈새끼 앞을 세워가지고 첫날 만나 지지배배 지지배배. 예. 응? 위에 동자가 예. 이렇게 이렇게 엄마야 하자 예감 주고 직감 주면 밑에 있는 동자가 내 먹고 시부리고 쳐 돌아댕기고 놀러다를 다 깨부고. 응? 예. 애기 입을 막아. 그래 그러신다. 없는 금전 낱낱이 모아서 예. 그래 경자년 이 예. 해넘이를 넘어갈 때 3년 급이 잘 넘겼어. 예. 돈 많이 준다고 이런 것을 하고 적게 준다고 이런 것을 못하냐. 예. 마음과 성심과 정심이 예. 어디 있는지. 예 맞습니다. 마음과 성심과 정심이 어디 있는지. 세월이 많이 갔다고 내 사람이가 내 곁에 있으면 내 사람이가 응.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예. 같은 곳을 향해 가야 먹을 록 입을 록도 있으니 예. 그게 내 사람이다. 그렇죠. 예. 아, 뭔 얘기인 줄 알겠느냐. 예. 아무리 그래 해봐도 격가지는 그렇게 벌어진다. 어째 해봐도 안 되니 지금부터 너희들 공사는 쌤들하고 손잡고 예. 알아가지 못하면 신에서도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 잘 알아들으라. 예. 응. 돈이 원정이면 돈을 줄 것이고 명이 원정이면 명을 줄 것이고 예. 명예가 원정이면 명예를 줄 것이고 응. 이런 도수를 가지고 돈 모르겠나 정치 모르겠나 사업을 모르겠나 장사를 모르겠나 응. 그래서 오늘은 이 먼 길까지 도반 삼아 동무 삼아 여기까지 왔던 거 정시가정도 앞으로 많이 많이 30년 동안 찾아봐도 안 되던 거 이제서야 너희 직성 풀고 하늘의 뜻이 뭔지 정시가정이 몸주 대감이나 대신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뭔지 순리의 뜻이 뭔지 알아가고 나면 네가 원하는 거 순탄하게 줄 것이고 예. 또 말년을 네가 마무리 잘 하도록 도와줄 것이니 예. 잘 따라오란다. 예.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 너희들을 이 도포자락 안에 안고 예. 근심이 있으면 닦아줄 것이고 걱정이 있으면 내가 닦아줄 것이고 예. 이 천공을 올리면서 하늘에도 올리고 지하국에도 올리고 팔도명산에 예. 다 올리면서 가는 길목마다 예. 누리고 비리고 아린 건 제껴줄 것이고 그리 하나 짐작을 하고 예. 오늘날에 이 장성 드린다고 욕도 많이 받았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의 명이 제일 먼저니까 예. 대타구릉에서 길문을 열 때는 상 예. 능이 능이마다 넘어오고 예. 그래 호사나 호랑이 호사랑이 예. 길문 열고 그래 도깨비 대감 동참을 하고 불도깨비 동참을 해서 오늘날에 번개같이 나가게 하고 예. 새로운 일이 자다가도 놀라고 예. 먹다가도 깨우치고 예. 웃다가도 돈이 생기고 예. 일러줄 것이니 그리하라 예. 짐작을 하란다. 그래서 첫 번째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네 명이었고 예. 두 번째는 맑고 깨끗한 용신에서 손길을 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인연줄로 이건 인연이거든 예. 인연으로 네가 소원하는 예. 바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란다. 예.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을 전쟁이라 맨날 쿵쿵 앓지 마라. 든든하냐?
솔직히 쌤 있어서 더 잘하지. 너희 신랑 신도 모르겠고 오르지 않은 거는 엄마 그리고 도와주는 도은신 어리숙하다. 근데 쌤을 만나고부터는 확신을 주고 확신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도 네가 믿음직하다. 패딱패딱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신대주 이렇게 사대천왕이 내년부터는 길문 열어서 열어줄게. 우리 돈 한번 멋지게 한번 벌러 가보자. 네네. 아이고 애야. 예. 내가 군웅 할아버지 옆에서 오는 군웅씨 마누라. 예. 도깨비 마누라 손길을 잡고. 예. 오늘날에 잡시 잡다 들었었다. 예. 아이고 이제 집에 청소 좀 하고 자냐. 네. 네. 하이 뭐 각 지어놓고 줄 지어놓고 열 맞춰놓고 하느냐. 예. 아이고야. 생긴 건 여자로 생겼으나 들어갈 때 발로 씻고 뱀퍼 물 벗듯이. 예. 오늘 날이 들어서서 할아버지. 예. 앞길에 기름문을 열시면. 예. 그래 눅지고 처진 거. 예. 미처 네가 생각지 못했던 거. 예. 놓치고 가는 거. 예. 아이고 내가 뒤에서 또 받쳐주고 닦아주고. 예. 우리 제자 흠 잡힐 데 없이. 예. 내가 또 뒤에서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예.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날은 다시 한번 더 열어줄 것이 드디어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렇게 굳한 거는 대탁구슬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살 대탁구슬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익은 타살을 하고 생타살은 하진 않았거든요. 익은 타살을 하면서 저 사업하는 길에 안이 좋은 것들, 안이 좋은 인연들 눅져 있고 처져 있고 아리고 비리고 한 거 다 제껴주는 타살 대탁으로 돌려서 구능 타살로 돌려서 사업하시는 분의 내년의 운기를 길문을 열어줬던 곳입니다.